지난 주말부터 세차게 내렸던 장맛비는 현재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륙엔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오늘 서울은 31.3도로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했는데요. 정체전선이 다시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큰 비가 오며 낮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장맛비는 내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남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이 지역은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아침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출발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24도, 춘천 21도, 강릉은 22도를 보이겠고요. 전국에 세찬 비가 내리며 30도에 육박하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부산 26도, 강릉은 25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엔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